자, 뉴스탑 10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성추행 의혹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같이 할 분 제가 인사를 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주 차장. 네. 일단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의 핵심이 뭡니까? 아예 호텔 자체에 간 적이 없다. 그게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행동, 그 성폭행이 있었다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그 문제의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아예 간적조차 없다 그러면서 당일날 알리바이를, 7년 전 알리바이를 고결했습니다. 오전에 네. 그 민변 변호사를 만나고 바로 저 12월 23일 전날 대법원에 이 확정 판결이 있어서 사실은 그 바로 그 구치소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약간 말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고 그런데 이제 충격받으신 어머니가 오후 1시에 쓰러지셔서 응급실을 갔다가 그리고 바로 홍대에 있는 명진 스님을 만나고 명진 스님은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과 가까웠던 그런 네.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가기 전에 먼저 만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약꼼수 멤버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을 뭐 2시 반, 1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공개를 하면서 그 23일 문제가 됐던 그 호텔에는 간 적이 없다는 점을 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밝히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이 동선을 보면요. 동선을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그 사이에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피해자가 폭로를 할 때 그 사건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이제 광범위가 오후쯤 돼서 그런 그렇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산에는 집에 가니까 조금 해가 어스름하게 졌다. 네. 이제 그래서 대충 추정하는 시간 자체가 보면 아, 그날 오후 한 3시에서 다시 사이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정이지. 아직까지 정확한 시간 자체는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시간대에는 본인이 거기 가기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알리바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도 뭐 조금 허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차를 태워줬다라고 하는 분 이야기로는 사실 어머니 응급실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 이야기는 바로 가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여의도 내가 급하게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의도로 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하고는 조금 시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고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이 사람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날 그 차를 타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사실관계가 상당히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이 조목조목 억울함을 따졌던 정봉주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길이 막히는 홍대에서 가장 길이 막히는 여의도까지 이 시간에 설사 한 4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해도 5시 이전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3시서부터 5시 사이 시간은 그 시간에는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일단은 호텔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해당 피해자를 만난 적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또 나왔잖아요. 그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피해자가 주장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정봉주 의원의 추정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네. 지금 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주장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하여튼 저 호텔도 간 적도 없고 그 행위를 한 적도 없지만 없다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사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네. 검찰에 고소장도 냈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사의 허점을 첫 번째는 그 보도에서 날짜를 잘못 짚었다. 처음에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했다가 23일로 했다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기사에는 호텔 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사에는 룸이 있는 식당으로 바꿨다. 다시 말해서 이 기사가 굉장히 엉성하게 그 엉터리로 쓰여진 기사다라는 점을
자기는 저기랑 관련이 전혀 없는데 네. 기사는 엉터리다 이런 거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 주장하는 피해자 측인 여성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 그 문제의 장소에 있는 호텔의 그 룸을 얘기한 거는 그 호텔에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식당 아는데요. 거기가 약간은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갓 칸막이가 있고요. 그 방처럼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 벽에 그림과 밑에 카펫 같은 것들이 좀 깔려 있어서 그렇게 기억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피해자 여성은 처음부터 나는 호텔에 있는 그 호텔 식당에 있는 룸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뭐 신체를 스치듯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랄까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행동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정봉주 의원이 억울하다면서 조목조목 짚은 부분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자, 1차 보도에서는 호텔 룸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2차 보도에서는 로비 레스토랑이라고 바뀝니다.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보도에서는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요. 이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이 내용을 듣자마자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이 매체죠. 프레시안이라는 이 매체에서 정 전 의원의 과거 측근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재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반박 내용이었습니까? 핵심은 뭐죠? 지금 이제 이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그 팬클럽 운영자였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분이 아마 본인 직업이 이제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본인은 이제 뭐 전도사라는 것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실제로 이제 그 구속되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차를 몰아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23일, 즉 문제 23일 날 바로 이제 그 호텔에 이제 정봉주 의원을 태워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정봉주 의원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거기 좀 있다가 나왔다고 했는데 자, 바로 내가 빨리 갈 데가 있으니까 빨리 그냥 잠깐만 있다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달려서 호텔에 내려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원래 호텔을 가지도 않았다라고 한쪽은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호텔을 데려다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완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완전히 거짓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사람, 한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델타 중독도 없다. 자기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호텔을 간 적도 없다. 또 피해자를 만날 적도 없다 하는데 지금 이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은 내가 데려다 줬다. 데려다 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사안을 따져보면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뭐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유준 기자, 민국파라는 사람 닉네임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하는 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별명을 사용하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그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운영자입니다. 이분이 전도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2008년도 의원직을 그만둔 뒤에도 활발하게 보좌를 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성원까지 많이 갔고요. 하지만 그 2012년도에 가서 내홍을 겪게 됩니다. 이 카페 내에서 내홍을 겪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는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민국파라는 이 인물의 증언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닉네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도요.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다시 또 재확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피해 여성 측도 그렇고 이 이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도 그렇고 네. 지금 일단 이 이제 민국파라는 분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이 다들 지금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두 사람의 주장 자체가 아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뭐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이미 뭐 7년 전의 일이니까 뭐 CCTV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피해자 측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자신의 어떤 남자친구한테 보냈던 이메일,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굉장히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까지 거기에 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좀 검찰에 넘어가서 네. 거기서 좀 다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너무 양쪽의 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 갈 경우에는 뭘 먼저 밝혀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호텔에 과연 정 전 의원이 갔었느냐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타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중요한 사실이 돼서 언론사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출판물에 명예훼손으로 기자들을 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을 고소를 한 측에서 일단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일종의 알리바이를 지금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 일종의 알리바이를 저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건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걸 역으로 상대방이 얼마만큼이나 맞이할 수 있을지도 이게 중요한 증인으로 나선 민구파라는 사람이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애초에 증인으로서도 적대적인 증인인데 또 내용, 그러니까 그 사람과도 적대적인 관계라는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는 다른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오후 정봉주 전 의원은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그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그 언론들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시안 하고요. 한겨레 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등 몇몇 언론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소를 진행하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타법기관 내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중 기자. 자, 이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자 한 변호사가 정봉주 전 의원의 이 피해 여성을 무료로 변론하게 하겠다라고 나섰다면서요? 네, 박훈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 이분은요, 이전에 그 왜 자신이 변호를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미투 운동을 이 사람은 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공작이라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반혁명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요 예전에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력이 하나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서혜순 씨라고 해서 김광석 씨의 아내가 있습니다. 서혜순 씨와 관련해서도 이 박훈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요. 그리고 석궁 테러 당사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 여성과 접촉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이런 의지를 밝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탑10팀이 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무료 변론의 뜻을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기사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무수하게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들과 거기에 좋아요가 막 수천 개씩 달려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김호준 씨가 이야기하는 정치 공작설이라고 하는 거는 미투 운동 자체를 정치적 공작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투 운동은 그거 자체가 여성들이 만든 해방대기하는 작은 몸부림의 시작인데 거기에다가 막 색안경을 끼고서 여성들이 폭로하는 것들은 정치 공작 음모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리 선을 깔아놓고 시작해버리니까. 자, 이 박훈 변호사의 지적, 양지열 변호사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작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지적이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일부 뭐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미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겠고 하는 것도 있고 실제 정치권에서 그걸 정당들끼리 뭐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또 문제 삼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쪽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걸 또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막으려는 공세도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네. 2차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지적만큼은 좀 박 변호사의 마음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죠. 네. 전봉주 전 의원의 주장,
호텔에 가지도 않고 해당 피해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직접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여성은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죠.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양측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 언제쯤 가려질지 기다려 보겠습니다.